대선 개입 군 관련자들이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실시간 카톡 감청을 한 증거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반올림이 삼성 측 조정위원회 설치 안을 거부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주요 관련자 21명이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3명은 작년에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대북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위 국감은 새누리당 송영근, 정미경 의원이 야당 의원을 폄하하는 내용을 주고받다 들통나 파행을 맞았습니다. 야당의 사과 요구에 송 의원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40분간 버티던 송 의원이 사과하면서 회의는 소개됐습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카톡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IT 보안 전문가인 김인성 교수는 국정원이 법원에 신청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영장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카톡을 도감청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카톡 측은 국정원에 해당 내용을 메일로 제공했습니다. 삼성 측이 제시한 조정위원회 설치안을 반올림이 거부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반올림 측은 백혈병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